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갈림길에 섰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20차례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노조는 찬반 투표 등 절차를 밟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에 나서 20차례 교섭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조합원의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 인센티브 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석 달간 마주앉아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직원의 최근 5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은 2.1% 수준. 여기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도 자극이 됐습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좀 무성의한 대답으로 차후에 주겠다. 빠른 시일 안에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날짜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주실 수 있냐. 하지만 그 날짜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의 교섭은 좀 불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는 노조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향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김학동 부회장은 모든 임직원의 이메일을 보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정해놓은 것처럼 빠르게 진행된 임단협 흐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 차질 시 막대한 페널티를 맞을 수 있다며 구성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는 6일과 7일 광양과 포항에서 연이어 쟁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파업 여부와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만약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파업이 결정되면 포스코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지역 발효식품산업의 원천인 세균과 효모, 곰팡이 등의 자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설립돼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발효식품센터는 관내 발효식품 업체와 농가, 과수원 등에서 다양한 발효 미생물 균주를 수집 선발하고 있으며 우수 균주들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특히 오는 2025년까지 미생물 은행 운영을 통해 2,500여 종의 미생물 자원을 확보한 뒤 이를 연구기관과 농가에 분양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국가정원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남본부에 따르면 국가정원 노동자 11명이 고용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어제 오후 중노위가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나 고용승계 기간에 있어 중노위가 진노위 판정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당도가 높기로 소문난 순천 나간배의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 수요는 주춤하지만 동남아 수출길로 눈을 돌리면서 재배 농가마다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나간면 2공리, 1헥타르 남짓한 과수원에 탐스럽게 익은 배가 가을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간배는 전체 재배 면적 175헥타르에서 한 해 5,500여 톤을 생산해 지난해 15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나간배는 지난 4월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가 다소 주춤한 사이 외국, 특히 동남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태양을 많이 받아서 이 배의 맛이 더욱더 다른 지역보다도 와삭와삭하며 당도가 좋아서 대만이나 이런 곳에서 최고의 나간배를 선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확한 배는 선별장을 거쳐 박스에 담겨 선적되는데 영농법인과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거쳐 지난해 473톤을 수출했고 올해 수출 목표는 500톤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출 단가가 높은 미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순천시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과 해외시장 판촉 행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농식품 수출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나 아니면 수출 관련 단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수출 촉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약 한 28개 업체 영농조합법인들이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순천 나간배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지금의 호평을 이어가기 위해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활용 방안 연구 등 생산자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발암물질이 나온 산단 대체 녹지의 토양 오염도를 전수 검사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산단 내 6개사가 조성해 기부 체납한 여수 산단 내 대체 녹지 1구간의 토양에서 비소와 불소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3배에서 4배나 초과해 검출된 가운데 현재 조성 중인 2, 3구간도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는 토양 오염도 전수조사 방식을 두고 직접 조사할지 대체 녹지 조성 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맡길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이 하반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차범근 감독과 축구교실 관계자, 남녀 학생 73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차범근 축구교실 개강식을 갖고 오는 11월 14일까지 팀 차붐 인 고흥이란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마지막 일정으로 고흥군 대표팀과 타 시군 대표팀 간의 유소년 축구대회가 고흥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축구교실에서 쌓은 실력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함평군에 204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를 주장해온 함평군을 물러서게 할 명분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남지사와 함평군수는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단상 위에 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지난주 한 차례 연기되며 그 배경에 의문을 낳았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함평군에 오는 2040년까지 1조 7,100억 원을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와 함평만 관광개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함평군을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배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SOC 강화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팝, 종합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 분야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함평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판을 바꾸는 선암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함평군이 제안해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함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전라남도와 이견을 보였던 상황. 전라남도가 무안군에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주장해온 만큼 사실상 함평군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익 군수도 연말로 예정된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민들과 숙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무엇이 함평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군민들하고 숙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앞서 고흥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밝힌 데 이어 함평군도 전라남도와 사실상 협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선은 다시 무안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조사 결과 광영동 도촌포구와 진월면 망덕포구 해수에서 해당 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오르는 5월부터 시작해 8월에서 9월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50% 안팎으로 높아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네덜란드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 인증인 OBP를 3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해당 인증은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을 수거해 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항만공사는 청소업체와 협업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